너는 왜 왔어? 나? 오늘 출생달 아닌데. 오늘 클래스인데 너 나? 왜, 너 출생달 때문에 오라 했잖아. 나 클래스 있잖아. Nope. 땡땡땡.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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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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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리풋볼의 티아고 킴입니다. 오리풋볼의 전담 수비수 안초코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 거냐. 오랜만에 돌파 기술. 사이드에서 1대1이 났을 때 돌파 기술. 근데 거기서도 화려한 게 아니라 때로는 간단한 게 먹히는 법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니 털기 드리블. 어? 니 털기 드리블. 어디를? 니를 털어버려. 어디를? 니를 털어버리는 드리블을 할 겁니다, 여러분. 니 털. 네, 자, 니. 니가 뭐야? 니 영어입니다. 아, 영어 니. 니가 뭐예요? 무릎. 그렇지. 무릎이 영어로 니입니다. 무릎을 한번 털어주는 페인팅을 하고. 아, 그래서 니 돌파하는 드리블. 그래서 티아오킴이 붙였습니다. 니 털기 드리블. 니 털기 드리블. 니를 털어줄 거예요. 오케이. 니 니도 털고 니 니도 털고 니도 털고 니가 털리는 거지. 자, 오늘 초코는 클래스가 안 되기 때문에 축생탈이기 때문에 아직 오늘은 초코는 수비수만 합니다. 우리 풋볼의 털기 전문. 아, 털리기 전문이죠. 예, 털기 전문. 자, 하나 배워보시죠. 무슨 드리블이요? 니 털기 드리블. 니 털기 드리블. 얘를 한번 털어봅시다. Let's get it. 우후. 영상 보고 오셨네요. 아, 힘듭니다. 저로 가세요, 수비수. 자꾸 너 영상, 너 잠만. 아니, 새끼고. 같이, 아니, 같이 찍자매. 아, 같이 찍는데 니 수비하라고. 수비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아, 아니야, 수비 떨어져 있어봐, 저로 가. 자, 여러분, 영상 보셨죠, 앞에? 자, 니 털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티아오킴 붙인 이름인데 방금 기술이 하나, 니 털어주고 두. 오케이? 조금의 포인트가 있다면은 니 털기 전에 인사이드를 대주는 거예요. 왜 되냐? 수비수의 타이밍을 한번 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일정한 타이밍을 하다가 하나 둘 하면 자세도 안 나올 뿐더러 이쁘게 안 나오고 역동작을 먹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인사이드를 대면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어디를 친다고 생각을 해. 인사이드가 안쪽이죠.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쳐줌으로써 수비한테 헷갈림을 주고 수를 한번 주고 반대쪽으로 니를 털어주면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때는 3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드리블 치다가 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정상적으로 치다가 인사이드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여기서 자 인사이드 될 때, 인에 툭 될 때 디딤발이 같이 가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 그냥 인, 툭 이게 아니라 봐봐, 여기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 될 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봐요. 인 될 때 같이 나간다. 인 이렇게 될 때 같이 인 둘셋 봤어요? 드리블 하다가 같이 둘셋 이때 바로 무릎을 털어주는데 하나 둘 이때 무릎을 털 때 이 무릎 털 때 이 디딤발도 마찬가지. 이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인 될 때 반대쪽 디딤발. 이거 디딤발이 굉장히 중요한 드리블이에요. 인 할 때 따라가는 디딤발 중요하죠. 무릎 터는 거 니 털기. 니 터는 드리블이 좁으면 아웃사이드 칠 공간이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짝 넓게 하고 칠 수 있게 공간.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 턱이 드리블에 니 턱이 드리블 한번 해볼게요. 니 턱이 드리블. 자, 드리블 하다가 자, 두, 두, 딱, 딱. 우후. 근데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셨으면 제가 한번 초코를 한번 더 꺾어서 제낀 니 턱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니 턱은 니를 몇 번 털었어요? 니 두 번 털기. 니를 두 번 털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냐? 응용. 자, 주구장창 이것만 하면은 수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읽힌다 안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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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다, 못 읽는다. 못 읽는다. 넌 못 읽는다. 오케이. 자, 여기서 처음에 했던 거는 그냥 드리블 치다가 하나, 둘, 셋. 이건데 이게 뺏길 수 있어. 그러면 니 털기.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돼요. 거리를 보고 뒤로 불러. 네, 하다가 하나, 둘, 둘, 셋. 니를 두 번 턴 거예요. 니를 두 번 털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드리블을 배웠죠?
니털기 드리블. 니털기 드리블을 yes. 배워봤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니털기 드리블의 스텝은 하나, 둘, 셋. 셋, 쓰리 스텝이고. 중요한 점. 자, 디딤발 두 개가 중요하다. 인사이드를 댈 때 디딤발 따라가주는 게 중요해요. 하나, 이 디딤발 중요하고 두 번째 스텝, 투 스텝 할 때 이거를 어떻게 넓게 그래하고 치는 겁니다. 오케이? 우후! 자, 여러분 오늘 월프 클래스 오랜만에 네. 아 요즘 제가 초코 운동을 시키느라 축상태만 해서 재미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저는 월프 클래스를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또 저에 맞는 클래스를 해줘갖고 아, 너무 기분. 니털기 오늘 예. 무슨 드리블? 니털기. 네, 니털기 드리블에 대해서 예. 배워봤습니다. 자, 이거는 월프 클래스지만 예. 좀 간단해요. 사이드에서 1대1 드리블이 났을 때, 1대1 대치 상황이 났을 때 화려하고 막 헛다리 뭐 마르세 유턴 막 이강인 훅턴 드리블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니털기 드리블 하나면 수비는 니 몇 번 털어주면? 그 니 몇 번 털어주면 끝난다. 오케이. 니 몇 번 떨어주면 끝난다. 오케이. 발음 조심하세요. 네, 니털기. 예. 자, 여러분 오늘 월프 클래스 니털기 배워봤습니다. 자. 아주 유용한 드리블이니 잘 배워보시고 이런 허접한 수비 만났을 때는 니털기 드리블 아주 유용합니다. 자, 열심히 연습하셔서 꼭 실전에서 써먹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인풋볼은 퇴근! 퇴근!